가서 노래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오늘 약간 버스킹 느낌으로 하자. 아예 그러면 알았어. 그거 해봐야겠다. 가자 가자. 잘 먹었습니다. 쉴 틈이 없네. 쉴 틈이 없어. 어딘지도 모른 채 곱게 들어 내 마음을 잡으니 난 다 오, 와우, 좋네, 좋아. 오, 시원해. 저기가 되게 묘해. 저 진짜. 저 눈도 안 녹았어, 저거 설산적이. 오, 진짜. 저기 가고 싶다. 하자, 빨리. 빨리 하자. 이야, 항구 앞에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언제나 찾아오는 부부의 이별이 다시 너의 손을 꼭 잡아봐. 그 곡을 평양에서 불렀을 때랑 여기 안탈리아 항구에서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부르면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 도현족은 오늘도 바다에서 무사히 공연할 수 있을까요? 항구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고양이 아니야 얘? 맞아, 여기 안에 고양이 살아. 어머, 애들아, 완전 귀여워. 어디 있어 새끼가? 우와, 여기 있어. 여기 뭐야 이거? 엄마가 여기 놔두고 갔나 봐요. 여기 새끼 낳았구나 여기다가. 네. 어떻게 해? 왜 여기 있어 얘들?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이야 대박이다 대박. 형님 이제 빨리 다시 하시죠. 언제나 찾아왔어. Come on, man. 솔로 한 번만 해볼까요? 애들이 편한데. 이거. 요게 바닥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준현아 천천히 해, 괜찮아. 네? 자리 잡고 해. 자 이제 하자. 안녕하십니까. 이타카로 가는 길에 윤도현, 한우, 용기. 새롭게 합류한 김준현입니다. 예. 자 김준현 씨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합류했는데 개그맨이지만 음악인 못지않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카온 연주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이곳은 저희가 터키 6일째인데 안탈리아 항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주 일차원적인 연결성을 가진 곡을 락 브로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쌍해요. 쌍해요. 아, 하려면 좀 이쁘게. 알았어, 알았어. 자, 원, 투, 쓰리, 고! 찾아오는 구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진 날 남자는
앞에 여자는 한국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 다 그렇게 다 남잔 다 그래 매달리고 싶은 이별의 시간도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면 잘 가요 쓰린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주 가는 사람이 약속은 왜 해 눈멀도록 바다만 지키게 하고 사랑했었단 말은 하지도 마세요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서 웃어버리는 남잔 다 그래 가수가 관객이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당연히 관객 많은 걸 좋아하죠. 다이나믹한 노래를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버스킹 사실 좋아해요. 돈을 받고 뭐 이런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내 노래를 들려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느낌 좋았어요. 운이 좋다라는 생각도 해요. 이 세 사람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거기에 내가 박자를 이렇게 맞추는 역할을 좀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일이거든요. 어, if you like our music, don't give us money. We don't need money. We need views. So you can check Facebook, search Rock Bros, and then YouTube. Just search TVN. Yeah, we need views. Please help me. Thank you. Thank you. Hey guys, please give me some noise. Thank you. Thank you.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수 없어. 날 멈출 수 없어.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So crazy. 나를 본 순간. 오랜만에 다
관객이 있는 곳에서 음악을 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